근데 지금 창선 씨는 혼자.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. 종일 이런 소음이 들려. 몸 이러는 돌가루도 계속 떨어져. 이러다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? 이 배수장 안은 공포 그 자체야. 입안은 말라서 쩍쩍 달라붙어. 근데 물 마시러 갈 생각도 없어. 걸려오는 전화도 이젠 달갑지 않았대. 아, 전화는 받아서 뭐해. 나가지도 못할 텐데.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.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어. 매몰 8일째야. 축 늘어져 있던 창선 씨가 몸을 일으켜 세웠어. 목은 마르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아.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셨어. 그리고 아까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잡지. 그나마 깨끗한 페이지를 찌익 찢어. 그리고는 먹진 않고 글을 썼어. 여보, 나 먼저 가오. 우리 자식 5남매만은 부디 잘 키워. 나처럼 죽어가지 않게 해줘. 오. 아이고. 저는 이걸 쓰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너무나 참담한 그런 느낌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. 유언장을 쓴 거야.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. 자,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카에게 들어볼게. 결국은 이제 필기, 응? 결국에 쓰는 건 더더랍다. 내가 죽으면 보상금이 나온다. 너는 하든지 하여서 어린애들 공부시키도록 하고 인감 도장 내가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내 호주머니엔 돈 420원이 있고.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남기고 이제 가시려고 정리를 하셨네요. 이분의 의지는 분명해. 내 주머니에 남은 돈 420원이 있다. 이것까지. 호주머니에 있는 한 푼까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를 했어. 사망 보상금은 아이들을 위해 써달래. 그 뒤로 전화는 뚝 끊어져 버렸어. 소식을 들은 바깥 상황은 어땠을까? 진짜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요?